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이동통신산업 전시회 소식이 뜨거운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샌디브릿지 칩셋 설계 오류로 국내 CPU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둘째 주 온라인 CPU 시장에서 AMD의 판매량 점유율은 48%로 전주 대비 5%가량 상승했는데요. 이는 요즘 1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인텔과의 차이는 불과 4%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세계 최초 쿼드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칼L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아이폰5와 아이패드2 출시 소문이 많은데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한 통신 관계자들에 의하면 2분기에 미국과 같은 시기에 국내에 판매되며 복수의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텔과 AMD는 USB 3.0을 통합한 칩셋을 연내에는 샘플 형태로 공급하고 내년 초반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본격적인 대중화는 2012년께 트일 전망입니다. 미국 주간지가 스티브 잡스의 병세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며 6주밖에 못 산다며 최근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보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클라우드 기반 크롬 노트북 PC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과 PC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크롬 PC는 미국에서 신청자에 한해 6만여 대가 테스트 중이며 올해 삼성전자와 에이서가 정식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지난 15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모바일 어워드 수상작을 발표했는데요. 최고의 폰은 아이폰4가 갤럭시 S를 제치고 차지했으며 어플에서는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가, 제조업체로는 HTC가 선정됐습니다.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인 국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IT와 자동차의 결합을 매개로 전략적 제휴를 맺을 것이라는 소식에 있어 앞으로 양사의 행보와 그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정식 출시를 한 달여 앞두고 최종 평가판을 공개했습니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압박에 부응, 기본료 2만 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기본료를 2, 3만 원대로 낮추고 요금 상한 기능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이버가 스마트폰용 메신저 네이버 톡을 출시하면서 카카오톡과 다음에 마이피플,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온 유씨와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가 5억 5천만 원의 인터넷 팩토리에 매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에 별도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공지는 있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기만 합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교육 콘텐츠와 게임 사용자들의 피해가 전체의 50%를 넘으며 크게 늘고 있어 거래 인증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으로는 애플이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소니가 차지했지만 아이폰4와 아이패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주요 부품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인간과의 세계의 대결로 관심을 받은 미국의 한 방송사 퀴즈쇼가 결국 IBM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의 최종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전국 300여 곳이 넘는 성인 PC방에 3만여 건, 약 16TB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서모 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S 후속폰 등 많은 제품들과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전문 이진 기자가 MWC를 정리해드립니다. 2011년 가장 기대되는 것은 보급형 스마트폰의 출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4일 암호명 N97이라는 보급형 아이폰이 기존 아이폰 4 대비 크기나 가격이 절반 수준일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MWC 2011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50에 불과한 저렴한 단말기 출시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저가형이라면
굳이 약정까지 하며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올해 관련 제품이 출시된다면 피처폰 시장을 더욱 거세게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은 피처폰에 비해 크기가 커 여성에 비해 남성 사용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그립감 향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두께가 얇아지며 여성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기대되는 제품은 삼성전자의 두 번째 갤럭시 S폰입니다. 8.49mm의 얇은 두께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야를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2.3 버전 발표 후 NFC 관련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NFC는 10cm 이내 거리에 있는 단말기끼리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상점에서 결제를 할 때 휴대전화만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됩니다. 애플 역시 아이폰5에 NFC 칩을 넣는다는 루머가 있는 만큼 향후 휴대전화가 지갑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윈도우 모바일 스마트폰이 주류였는데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경쟁이 굳어지며 윈도우 모바일은 설 곳을 잃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는데요. 신비한 운영체제를 이용하던 노키아가 자사 스마트폰의 주력 라인을 윈도우폰 7으로 급선회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노키아가 단말기 판매를 담당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7인치 태블릿 정책을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10인치대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CEO의 예언처럼 전화기능 없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태블릿의 주요 포인트라는 점에 삼성전자가 동의한 듯한 인상입니다. 아이패드 두 번째 및 세 번째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태블릿 시장 경쟁의 향방이 기대됩니다. 국내 통신업체들이 LTE 주도권 잡기에 본격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SKT와 KT가 LTE 기술을 시연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모토로라 등이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선보였습니다. 4G 경쟁에 나섰던 모바일 와이맥스가 LTE에 밀린 듯한 인상입니다. LTE는 올 하반기 국내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볼거리가 많았던 MWC 2011이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모바일 제품의 진화가 눈길을 끌었을 뿐 아니라 통신 방식이 4G로 업그레이드 된 것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얇아지는 단말기, 저가형 스마트폰의 출시 등도 올해 모바일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이번 주 알짜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